추미애, 윤석열 후보에게 추궁해야 할세 가지. 1.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관훈 토론에서 총장 시절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에 걸쳐 반려하도록 지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2020년 2월 26일경 전국 코로나 확진자 절반 이상이 나온 신천지 제출의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거나 본부 집회장 전도 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2월 28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경찰, 보건당국, 지방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업무에 관한 일반 지시로 검찰총장에게만 할수 있는 구체적 수사 지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 대검으로부터 방역 실패로 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는 총선이 가까운데 검찰이 개입하지 말 것을 윤 총장이 일선에 지시했다. 는 해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이고 정치적 발언이어서 의아했었는데 실제로 대구지검 여환섭 검사장이 두 차례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도 신천지 압수수색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봤다. 이에 건진 법사는 이 총회장 이만희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으니 손에 피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 줬다. 건진법사, 세 가지를 추궁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 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한 것입니다. 둘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 됐는데 유불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직자의 막중한 책무를 도사의 자문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